자, 이제 오늘 둘째 시간은 94페이지 등록 등의 결격 사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좀 외우는 것도 많고 또 이해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1, 2월달 과정까지 해서 기초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3, 4월달 과정에서는 기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94페이지부터 보는데 등록도 할수 없고 등. 즉 중개업체 소속도 할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총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중에서 단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등록도 할수 없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수 없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95페이지를 바로 넘어오면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일반에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뭐 개념이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 즉 등록도 할수 없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양가로 1번 등록 등의 결격 사유자의 중개업무 제한을 받는다. 즉 등록 등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 하나로 해당되면 반가로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할수 없으니 개공이 될수 없다는 말이고 반가로 1번 중개업무 종사도 제한된다. 중개업체 취직도 할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도 될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중개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계 들어온 거예요. 그럼 중개업계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결격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가워서 한번 등록 등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즉 등록 관청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 사유자가 있는지를 관계기관 즉 법원에다가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장 넘어가면 참고적으로 등록 등의 결격 사유와 공인중개사 자격과 비교했는데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자격 공부했어요. 좀 등록 등의 결격 사유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자가 두명 있었죠.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할수 없는 사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없는 자. 첫 번째는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는데 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에요.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3년간.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또한 3년간 중개업계에도 들어올 수 없죠. 두 번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한 자. 부정행위 적발한 사람은 적발되면 무효 처분받아요. 시험 무효 처분받으면 무효 처분을 받고 5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죠. 그렇지만 무효 처분받아도 즉시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중개보조는 될 수가 있었죠. 이런 차이점.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 사유는 네 가지밖에 없었죠. 이 자격 취소되는 사유 외우셨을 거예요. 부양지역이라고 했죠. 자격 취득 취소는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 양 성명이나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어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 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취직을 하면 자격 취소되고 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받으면 자격 취소되죠. 요거 네 가지만 자격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이 공인중개사가 뭐 금치산 선고 받았다, 한정치산 선고 받았다, 파산 선고 받았다 또는 다른 법 위반에서 징역형 선고 받았거나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든가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되는 사유는 요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후 나중에 요와 같은 것들이 바로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 그랬죠. 예,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격은 인정된다라는 걸 이걸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는 단지 등록도 할수 없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
12가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그게 바로 96조 큰입원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유형이 나와 있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을 할 수도 없고 소공이나 보조원 취직도 할수 없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12가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갑니다. 96페이지부터 이제 되는 거예요. 96페이지부터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유형 12가지를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시작해야죠. 첫 번째가 바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죠.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종사할 수 있냐? 성년 되어야지만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성년. 성년은 만 19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도를 주어지면서 문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1999년 10월 20일 날 출생을 했다면은 여기다가 19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하니까 8,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18. 2018년도 10월 20일 되면 이때가 성년이죠. 요 날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성년이 되어야 할 때까지는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종사할 수 있냐? 성년 되어야지만 종사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알아둬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금치산자.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이 같은 사람들은 둘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거죠.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민법하고 달리 공인중개사법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와요. 이분들은 언제 종사할 수 있냐? 금치산자라고 판결을 누가 했어요? 가정법원에서 했죠? 금치산자라고 판결한 이 선고를 취소합니다. 금치산자라 왜 선고를 취소한다는 선고를 해야지만, 한정치산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것을 취소합니다라는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알아두면 돼. 이분들이 아무리 정상인으로 회복됐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97조 양가로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켜서 파산자죠.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어요. 언제 종사할 수 있냐면 이분은 복권되어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복권이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면책 판결을 받아서도 면책 판결 받으면 복권되죠. 또는 채무를 변제하고 복권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복권 결정이 돼도 복권되겠죠. 파산 선고받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복권되죠. 이같이 복권되어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파산자는 아무리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다 하더라도, 완제배 하더라도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어요. 복권해달라고 법원에 복권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고, 언제? 복권이 되어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복권. 네, 주의할 것은 참고적으로 신용불량자는 파산자가 아니죠. 그래서 신용불량자는 신용이 불량하다는 거예요. 신용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한테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 신용이 없다는 거죠. 카드는 외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외상값 못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외상값 못 받은 사람은 카드 연체대금 연체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파산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중개업계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받고 인가 받은 사람 있죠.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받아. 요거 잘 보입니까? 예.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했다든가 또는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파산자가 아니잖아요. 자기 빚을 갖다가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갚기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파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중개업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면 좋겠네요. 예.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98쪽 넘어가면은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예요. 금고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 선고받고 교도소 들어가죠.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도 3년간은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고,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3년간은 종사할 수 없고, 3년간은 종사할 수 없고, 집행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을 면제받고서도 3년간은
중견매 종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3년간. 3년간 종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금고 이상형은 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제 징역형과 금고형을 말하는 거죠. 징역형 금고형에 대한 실형 선고받았다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되고 그다음에 석방되고서도 3년간. 중간에 가석방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잔연기를 다 마쳐야지만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죠. 그때부터도 3년간. 집행을 면제받아도 면제받고서도 3년간은 종사할 수 없다 이거였죠. 예. 예를 들어서 볼게요. 1번에 해당되는 거. 집행 종료됐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2016년도 5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하자면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교도 생활하죠. 예, 교도 생활하는 기간을 집행 기간 또는 수형 기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교도소니까 중견만 종사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집행이 종료됐어요.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요 날로부터 1년이니까 2016년도, 예, 2017년도 5월 20일 밤 12시예요. 밤 12시가 되지만 풀어줘요. 그래서 석방되는 것은 밤 12시 딱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간혹 가다 TV에서는 뭐 낮에 석방되는 경우가 종종 보는데 그거는 만기 석방이 아니라 중간에 가석방된 사람들 또는 특별 사면 받은 사람들은 낮에 풀어주고 형기를 다 채운 사람들은 밤 12시에 풀어줘요. 그래서 집행 종료라는 것은 만기 석방 또는 만기 출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3년간 종사할 수 없으니까 2016년 5월 20일부터는 총 4년 동안 중견기 못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만일 가석방됐어요. 가석방이라는 것은 만기 석방되기 전에 미리 석방됐다는 거죠. 그러면 교도소 있는 기간도 종사할 수 없고 나머지 잔여형기도 중견기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석방됐지만 교도소에서 부르면 또 다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형기를 딱 마쳤을 때요 날이 바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에요. 요때로부터 또한 3년간은 종사할 수 없어요. 결국 A라는 사람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 종료, 즉 만기 석방됐다.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중간에 가석방됐다. 하더라도 중견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1년 선고받은 날부터 4년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죠. 특히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라는 것은 중간에 가석방된 사람이 나머지 잔여형기를 다 마쳤을 때가 요때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이니까 요때로부터 3년간 종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석방일로부터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라는 사람이 똑같이 2016년도 5월 20일 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은 교도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가 사실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갖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요때 기억이라는 사람이 징역 C라는 사람인데 요때 뭐가 되냐면 C가 요때 징역 1년형을 실형 선고받았는데 법률이 변경됐어요. 법률이 변경이 돼서 그 종전의 요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게 법률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요 C라는 사람이 2015년도 1월 10일 날뭐 간통을 해가지고 간통죄가 적발돼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도 1월 10일 날.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언제 폐지됐냐면 2015년도 2월 27일 날 간통죄가 폐지됐다 가정해봐요. 그럼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간통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같이 그 행위가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간통죄 폐지가 됐으니까 바로 석방시켜줘요. 이게 바로 집행이 면제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석방됐지만 이날로부터 3년간은 중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집행 면제 사유에서 법률 변경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형의 시효 완성도 있어요. 시효 완성. 시효 완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했으니까 교도소 도망 다니죠. 근데 탈옥해서 한 5년 동안 딱 도망 다니면서 5년간 체포가 되지 않았어요. 5년간 체포되지 않았으면은 5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은 징역 1년 동안 산 것만큼 고생한 것처럼 본다 이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뭐 백체만 소리 들려도 뭐나 잡으러 온것 같은 불안하죠. 그래서 1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는 5년간 수감시키지 못하면은 그냥 5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은 1년
정도의 교도 생활한 거와 진배 없이 고생한 것을 친다 이게. 그래서 체포가 5년이 경과된 후에 체포가 됐다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을 못 해요. 이게 바로 집행이 면제됐다 이거죠. 그렇지만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중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또한 집행이 면제된 사유 중에서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의 은혜적 처분으로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있죠. 특별 사면. 이것도 뭐 어떤 내용인지 전부 다가 제가 기본 이론에서 다 예를 설명드렸으니까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17년도로 할까요? 뭐 1월 10일 날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근데 그럼 이때로부터 1년 동안 교도생활을 해야죠.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날 특별사면으로 풀어줬어요. 3.1절 특사례. 이건 누가 풀어주냐면 대통령이 풀어준 거죠. 죄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면 집행만 면제시켜주는 대통령의 은혜적 처분이 바로 특별사면이죠. 그럼 특별사면 받아서 석방시켜줬어요. 석방했지만 3년간은 중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근데 특별사면과 비교하는 것 중에서 일반사면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사면은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 즉 2017년도 1월 10일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래서 요때 예를 들어서 뭐 4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4월달 안 됐으니까 그냥 3월 10일이라고 하죠. 3월 10일 날 일반 사면 받았다. 이건 바로 죄가 없어진 거예요.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됐으니까 바로 석방되죠. 석방됐는데 무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석방되자마자 즉시 중교회 종사가 가능하게 한 거죠. 이런 차이죠. 그래서 사면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특별 사면이면 특별 사면일로부터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일반 사면은 무죄가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만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금고 이상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또는 금고형에 대해서 실제 교도소에 수감시키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건 다른 법을 위반했건 어떤 법이든 모든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징역형이나 금고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견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개념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석방되고서도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중간에 가석방되면 나머지 잔연기를 마치고서도 3년간 종사할 수 없다. 중간에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기가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로 법률 변경으로 또는 시효 완성으로 특별 사면으로 집행이 면제됐으면 면제가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일반 사면을 통해서 집행이 면제됐을 때는 곧바로 종사할 수 있는 것이지 3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하면 되겠네요. 예.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교재 99쪽 하단 여섯 번째 줄에 있어요. 그게 아주 다섯 번째 나오는 건데 아주 이건 매년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건 별표 두개 놓으세요. 이것도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건 맞아요. 금고 이상 형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까는 실형이잖아요, 실형. 이건 실형이 아니라 실형은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판결이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거죠. 집행은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거. 유예는 보류한다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견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6년도 5월 20일 날 A라는 사람이 징역 1년형에 처한다는 실형을 선고받았네. 근데 실형 선고를 했는데 동시에 실형 선고와 엔드 동시에 법원에서 법관은 집행을 유예한대. 즉, 얘 1년 동안 교도소 집어쳐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집어쳐놓는 것을 보류한다는 선고를 집행유예를 별도로 해요. 이 집행유예 선고라고 해요. 언제 얼마를 유예하느냐? 뭐 법원에서는 2년 유예한다 할수 있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만일 했다면 이 사람 교도소에 집어쳐놓는 것을 2년 동안은 보류하겠다는 거죠. 이 보류하는 요 기간 동안 요 기간만 중견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2016년도 5월 10일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그렇지만 밭 비유치. 그렇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요 날로부터 2년간이니까 2018년도 5월 19일까지만 중견에 종사할 수 없고 그 다음 날인 2018년도 5월 20일 0시부터는 중견에 종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주의할 것은 집행유예와 아주 유사한 것 중에서 선고유예가 있어요. 이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보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경미한 초범에 해당되는 위반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법관이 판결 자체를 보류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죠. 집행유예는 2년간 유예하는데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집행유예 중이라 하더라도 인자라 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고유예 받아도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보류하는 선고이기 때문에 보류하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지만 선고에는 선고 자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유예 받아도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비교가 매년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를 딱 봐서 집행유예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선고유예는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사면도 특별 사면이냐 일반 사면이냐 이걸 꼭 구분해서 특별 사면 받으면 특별 사면 받고 3년간은 종사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 사면은 즉시 중개업계 종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를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1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양가로 6번. 자, 이 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3년간은 시험도 못 본다 그랬죠. 이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인 사람은 다 자격 취소의 대상이 돼요.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등록까지 한 공개공이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개공의 취직을 한 소공이건 또는 저처럼 공인중개사 자격만 갖고 있는 일반 공인중개사건 아까 자격 취소사유 부, 양, 지, 역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 취소 처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간 중개업계도 못 들어오고 3년간 시험도 못 보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자격증 성명을 남한테 양도대여한 공인중개사라면 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취직을 했다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을 선고받았다든가 하면은 어떤 공인중개사든 간에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자격취소 받으면 3년간은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3년간 시험도 못 본다라는 거. 이건 다 외워둘 수밖에 없죠. 매년 시험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바로 자격정지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이 있겠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면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자격정지는 기간이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가 떨어지는데 자격정지 처분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그 중개업소에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계도 들어올 수 없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퇴직하고 다른 개공에 취직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거죠. 만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계속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처분 받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은 중개업계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매년 시험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등록 취소에 관련된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법을 위반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3년간은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게 원칙이에요. 3년간은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게 원칙이라 이거죠. 근데 등록 취소를 받았으면 등록 취소 3년간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3년이 지나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만 공인중개사법에 나도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3년간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등록 취소 이유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네 가지인데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두 문자 따면 사기 결재라고 할게요. 사기 결재. 사,
개공이 요 등록 취소는 누구에 대한 행정처분이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잖아요. 개공에. 개공이 사 사망 또는 해산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사망해산은 2017년도 1월 10일이다. 그럼 사망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은 상실되죠. 그렇지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하죠. 등록 취소 처분이란 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에 이름 올려져 있는 것을 지우는 것을 등록 취소라고 하죠. 등록 취소 처분을 해요. 그래서 2017년도 뭐 이어서 3월 20일 날 등록 취소 처분을 했다. 그렇지만 등록 취소 처분 받았던 사람이 3년만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3년 지나면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적용할 수 없잖아요. 사망 해산됐으니까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기는 이제 등록 기준 미달인데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됐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월 10일 날 어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원 임원이 죽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법인이 법개공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 갖춰야 되는데 그 등록 기준 중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했어요. 만일 임원 사원 3명 중에서 한 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등록됐죠. 근데 하필이면 자격이 있는 임원 사원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법인의 등록 기준 미달됐죠? 등록 기준 미달된 걸 이유로 법인의 등록이 취소됐어요. 이날. 하더라도 이거는 등록 취소 처분 받아서도 등록 취소 3년간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런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은 곧바로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죠. 요거는 영원히 영원히 못 들어오는 것이고 요거는 등록 취소가 돼도 즉시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등록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개공이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1월 10일 날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 예를 들어서 이날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쳐요. 2017년도 1월 10일 날 금치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2017년도 3월 20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하더라도 등록 취소 3년 지나면 무조건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먼저의 결격사유인 이 금치산 선고 받은 게 해결돼야죠. 금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 받아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오는 거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아직도 3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금치산 자르면 이 사람은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먼저의 결격사유를 전부 다 해결시켜야지만 요거를 해결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금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를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다음에 재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어떤 개공이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다가 스스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랬다가 다시 등록했어요. 폐업했다 다시 등록을 하면은 이를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공이라고 하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요. 폐업 기간. 폐업 기간은 스스로 중개업을 안한 기간이죠. 그런데 폐업 전에 법을 위반했었어요. 이 법을 위반 행위가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됐어요. 하더라도 폐업 전에 이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할수 있죠. 우리가 기초 과정에서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한다. 즉 폐업 전에 이 위반 행위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등록한 이후에 옛날 행위가 적발돼도 옛날 행위를 가지고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면 본래는 등록 취소 3년 동안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폐업 전에 이 위반 행위를 이유로 다시 등록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이때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에서 요 폐업 후 다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인 폐업 기간을 공제해줘요. 폐업 기간을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 행위가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되어 등록 취소됐다면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기간은 3년에서 폐업 기간 1년을 빼니까 결국은 등록 취소일로부터 몇 년? 3년에서 1년을 빼면은 등록 취소 2년간만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폐업 기간은 결격 기간에서 빼준다 이거죠. 예. 요네 가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망해산을 이유로 등록취소가 되었을 때는 영원히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등록기준 미달 때문에 등록취소가 됐을 때는 곧바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결격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먼저 결격사유를 다 해결시켜야지만, 즉 금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를 받아서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면 등록취소 3년 동안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격사유인 금치산 취소 선고를 받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공이 폐업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다시 등록한 이후에 적발됐다면 이때 결격 기간은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만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이거를 외워 두시고, 요네 가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그외 나머지를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전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 이유가 요거를 뺀 나머지 이유니까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이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또한 이중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등록증을 남한테 양도되어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돼서도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못 들어온다. 개공이 다른 개공에 이중 소속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됐대도 3년간 못 들어온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3년간 못 들어온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수행시켰기 때문에 일을 시킨 개공의 등록이 취소돼서도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면 안 되는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그러면 3년간 못 들어온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하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를 했다. 이러면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다든가 하는 금지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둘 이상 작성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했다든가 또는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등록 취소 이유 중에서도 네 가지 사망해산, 기 등록 기준 미달, 결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 채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전의 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 요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외 나머지 요네 가지인 경우에는 각각 결격 기간을 적용하는데, 그중에서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결격 기간 자체가 없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어도 결격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된 경우는 먼저 결격사유 기간만 적용하는 것이다. 재등록한 개공이 옛날 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만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되겠죠. 예. 자, 이런 것을 정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를 보겠죠. 101페이지 양가로 9번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자, 개공이 중개업무하다가 경미한 거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받죠. 그러면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이 있겠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 개공은 업무정지 기간이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이 이래서 뭐 1월 10일부터 뭐 3월 9일까지다 하면 이게 업무정지 기간이겠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령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령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끝날 때까지는 다시 등록도 안 되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수 없다 이거죠. 이때 개공은 모든 개공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열 번째, 열 번째 이거 아주 아주 중요하죠. 이거 열 번째는 법개공의 사원 임원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교재는 101페이지 맨 밑에 돼서 세 번째 줄인데, 열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양가로 10번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이거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비생명체이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할수 없지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중개 업무를 할 자연인,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필요한 거죠. 그 자연인이 누구냐면은 대표자도 있고 사원임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 같은 직원도 있겠죠. 직원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법개공을 대신해서 중개업무를 하는 분들이죠. 자, 근데 2017년도 예를 들어서 1월 10일 이날 요분들이 법을 위반했어요. 요분들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건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대표자가 A가 있었고 사원임원이 B가 있었고 소공이 C가 있고 보조원 D가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법개공을 대신해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자연인이 했으니까 A가 할 수도 있고 B가 할 수도 있고 C가 할 수도 있고 D가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는 2017년도 1월 10일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이분들이 받는 게 아니죠. 자연이 받는 게 아니라 법개공이 받는 거죠. 그래서 법개공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서 2017년도 3월 10일부터 예를 들어서 2017년도 5월 9일까지 아니 두 달간 업무정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인의 명의로 아무것도 중개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자연인 중에서도 법인과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이 있죠. 법인과 같이 책임을 지는 주인들이 대표이사, 이사감사, 즉 대표이사 사원임원이죠. 요분들도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일체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이 법인에서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책임지니까. 그렇지만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법인의 직원 중에서도 사원, 대표자 사원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공, 보조원, 요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요 사람들은 단순한 직원이죠. 요분들은 이 법개공에서 퇴직하면은 곧바로 이 사람들은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을 하면은 그 법개공에서 퇴직하고 나서 즉시 중개업계에 종사가 가능한 거죠.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효과가 대표자 사원임원에게는 미쳐도 직원에게는 미치지 않는 거죠. 예.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은 2017년도 1월 10일이에요. 요 당시에 그 법인의 구성원들이 대표자 A, 임원사원 B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한두달 있다가 이때부터 받은 거잖아요. 적발되고 나서 좀 시간 걸리셔서 업무정지 받으니까. 그런데 만 요때쯤에 예를 들어서 요때쯤이 언제냐면 2017년도 예를 들어서 2월 20일쯤에 새로운 법인의 임원이 또 들어올 수 있죠. 새로운 임원이나 또는 새로운 사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2라고 하는 새로운 임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거는 2017년도 1월 10일인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이후인 2017년도 2월 달에 새로 들어온 임원은 자기가 임명되기 전에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이후 새로 임명된 임원은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 법인에서 퇴직을 하면은 즉시 퇴직 후 즉시 중개업무에 종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법인의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당시에 있었던 사원 임원만 중개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11번째 별표 두개 넣으세요.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벌금형 받고 나서 3년간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 둘 중에 하나를 처벌합니다.
그럼 징역형을 만약에 선고받았다면 교도소에 있는 기간도 중교계 종사할 수 없고 석방되고 서서 3년간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벌금형을 받지 않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교도소에 들어가진 않지만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중교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주의할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을 했다면은 벌금형 받았어도 다른 법에 의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는 벌금 액수가 얼마 상관없이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를 않는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벌금형 선고도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300만 원 이상인 것은 300만 원을 포함한다는 거. 또한 주의할 것은 이는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만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 중교계 못 들어오는 것이지. 개공이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이라든가 법인의 사원임원 때문에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개공이 벌금형을 받았을 때도 결격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양벌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양벌 규정 때문에 개공이 공인중개사 부분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 때문에 개공이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알아둬야 되죠. 시험 무조건 내죠. 자, 마지막 12번째가 있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세요. 12번째. 법인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요. 법인의 주인들, 사원 또는 임원이 있겠죠. 사원 임원 중에서 요 중에서 단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해당자가 있다면 이 법인은 법인인 개공사로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전제 조건으로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단한 명의 사원 임원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했었죠. 요거여서 총 12가지 요 내용을 전부 외워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03페이지 이제 큰 3번 개공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그 효과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결격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등록도 할수 없어. 개공에 소속도 할수 없기 때문에 소공 보존 사원 임원도 될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교계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교계 종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교계 들어와서 중교면 종사하다가 뭐 징역형 금고형 이런 실형 선고를 받거나 파산 선고 받아서 뭐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파산 선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격 사정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가로 1번 개공이 되세요. 양가로 3번 103페이지 반가로 1번 봅니다. 개공이 등록 등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격 사정되면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 3년간 중교계 못 들어온다.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격 사유를 다 해결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등록된 개공에 이사 감사로 있는 사람이 결격사에 해당됐어요. 그럼 사원 임원은 법인의 주인들이죠.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법인인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격사회적인 사원 임원은 당연히 중교계 못 종사하면 안 되는데 계속 중교면 종사하면 안 되니까 한장 넘어오면 104페이지 등록관청은 이들이 속한 이들이 뭐예요? 결격사회자인 사원 임원이 속한 법인인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요. 다만 두달 이내 그 결격사회자인 사원 임원을 해소시키면은 법인인 개공에 대해서는 횡령처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공 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되세요. 즉 직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결격사유자인 직원은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교면 종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교면 종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 등록관청은 이 결격사유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달 이내 이 결격사유자를
개공이 해소한 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개공 자신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근데 법 개공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법 개공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근데 종사를 계속한다면은 법인인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다만 두 단위 내그 결격사유자인 사원 임원을 해소하면 법 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 세 번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즉 개공의 직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직원은 결격사유를 해당되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개업에 종사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한 결격사유자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유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할수 있다. 다만 이 결격사유자인 직원을 두 단위 내 해소한 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 12가지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시험에서는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다음 중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격사유자인지 아닌지 요거를 묻는 문제니까 찾아가지고 결격사에 해당되면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걸 꼭 정리해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특히 결격 기간 중에서 유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근데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사면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특별사면이면 특별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못 들어온다. 중개업계. 그렇지만 일반사면은 바로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기간 중에서도 3년 동안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한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은 만기 출소되고서도 3년간 못 들어온다. 중간에 가석방된 사람은 잔여 연기를 다 마치고도 3년간 못 들어온다. 일반 사면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면제 사유는 집행 면제 받고도 3년간 못 들어온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돼도 자격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처분 받고 3년간 못 들어온다. 다만 등록 취소 이유가 사기 결재라면 등록 취소 3년간 못 들어온다.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해산인 경우에는 영원히 못 들어오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것은 곧바로 들어올 수 있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먼저 결격사를 해결시켜야지만 들어올 수 있고 폐업부 재등록한 개공이 폐업 전에 위반 행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이 지나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못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결격 사유를 이제 보셨고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은 110페이지 중개사무소 운영인데요. 중개사무소 운영에서 중개사무소 설치 여기서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되니까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